다른 네 명의 선수가 들어와서 이번 대회를 또 치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정말 화이팅이 넘쳐요. 국내급의 파이팅이 있는 네. 김동현 선수입니다. 나 네트 걸립니다. 김동현 선수가 더 성장한 김대호를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가 김동현 선수입니다. 벗어나는 김대호의 백핸드. 국군 체육부대 김대호. 자 동점이에요. 서브 득점. 네 기습적으로. 네트에 걸리는 김대호.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인트 플레이 이후에 자 넘기지 못했던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바로 승부. 김동현의 백핸드 바나나 플릭이 벗어났습니다. 제대로 걸리지 않았어요. 속도감 네.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김동현. 바로 공격 찬스볼 성공합니다. 김동현 있는 선수. 야 좋네요.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야 좋습니다. 백핸드 플릭 종목 같았다면 네. 지금 이 종목은 100m 종목이에요. 그렇습니다. 7번 A. 자, 김동현. 네. 8대 8 동점. 포핸드 벗어납니다. 9대 8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김대우의 공격 3구. 김대우. 김동현이 받아내고 있는데요. 벗어납니다. 첫 번째 게임 11대 8에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리시브 벗어납니다. 첫 득점. 좋아요. 백핸드 스매시 날카롭습니다. 김대우. 네 완벽한 공간과 야 속였어요. 영리한 플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김대우의 네. 포인트. 2대 1 네트에 걸립니다. 네. 자 이번엔 포인트 플릭 네트 넘기지 못했던 김대우였습니다. 네. 그러나 김동현의 범실 네트 맞고 벗어 약간 급하다는 느낌이 조금 김동현 선수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김대우 벗어났어요. 야, 역시 포인트 좋습니다. 네. 바나나 플릭이 기가 막힌 코스로 꽂혀 들어갑니다. 파미들 쪽으로 지금 넣었는데요. 각을 완전히 지금 라켓 각을 회전 끌려가는 다시 김동현이에요. 자 포핸드 대결. 이번 노력을 할 겁니다. 김동현의 바나나 플릭이었는데 이걸 받아치는 서로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 좋아요. 아, 좋은 서브였습니다. 그러나 포핸드! 김동현! 아, 대단하네. 아, 당했어요. 김대우의 포인트예요. 기가 막히네요. 네. 정말 김동현 선수의 이 백핸드 지금 이번 경기에서 두 번째 벌써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김동현 선수가 여기서 뭔가 좀 망설였나요? 야 김대우의 포핸드 탑스핀 깊게 들어갔어요. 대우를 앞서 있습니다. 김동현 범실 걸립니다. 서브 득점까지. 그 조재성 선수를 잡은 또 이유가 있네요. 네, 네 오늘 플레이를 보니까 게임 투 김대우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야 김대우 몰아붙여요. 야 김대우 이번에도요 네. 김동현을 묶어놨습니다. 완전히 걸립니다. 김동현 모처럼 한 포인트를 냈고요. 세 번째 게임도 한 포인트 투자 있는 초반. 아 그리고 또 묶였어요. 리시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네. 김동현 선수가 기습적으로 뭔가 변칙을 쓰려고 할 때 그것을 탁탁탁 끊는 네 김동현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리시브에서 바로 상대 포사이드로 많이 갑니다. 3대 1 백핸드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요. 네, 백핸드 좋습니다. 1번으로 올라갔거든요.
자. 오, 굉장히 예뻤어요. 네. 아, 바로 받아치네요. 아, 네. 거의 김동현의 수를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세트 맞고 나갔던 김대우입니다. 범실을 좀 유도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대우의 범실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 그렇기 좋아요. 때문에 김대우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5볼. 김대우 범실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역전을 허용하는 김대우.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걸립니다. 김동현의 연속 득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동현 그러면서 다시 노려야 됩니다. 네. 그러나 김대우 크로스를 또 공략하면서 김동현을 가지고 있는 김대우입니다. 자, 김대우가 다시 득점. 이미 한번 갈아입었던 김동현입니다. 야, 또 당합니다. 김대우. 좋아요. 포핸드. 아, 네. 김동현.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받아내지 못하는 김동현 서브 득점. 절체절명의 위기 김동현. 자, 위기에서 감각적인 포핸드 탑스핀. 네, 나갔죠. 네. 김동현 역전이에요. 김동현은 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게임 따냅니다. 11대9. 네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김대우. 아, 김대우 선수가 같이 포핸드 대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했습니다. 김대우 역시 바나나 플레이. 좋아요, 날카로워요. 네. 네, 서브도 김대우 선수가 살짝 높았네요. 네, 이 바나나 플릭을 코스로 날카롭게 보내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뭐 직선 코스 아니고요. 네, 아주 정통법으로. 네. 네, 아주 강도 있게 회전을 많이 줬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야, 포핸드를 벗어내요. 김동현의 포인트를 이겨냅니다. 세 번째 게임 초반 분위기는 김대우. 그러나 김동현. 네 번째 게임의 첫 득점 김동현. 포핸드 성공합니다. 야, 받지 못하는군요. 김대우의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걸리는 김동현 백핸드. 김대우. 야, 완전히 김동현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쿼드 앞서 있습니다. 받아냈어요. 버텨냅니다. 아, 김대우의 이것도 감각이죠. 네, 일단은 지금 김동현 선수의 이 속도감 있는 어쨌든 공격의 패턴을 읽고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역습적으로 네 백핸드 카운터 탑스핀이 나오죠.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들 박수 치는 걸 잊어버렸어요. 지금도요. 다운 더 라인 6점 차 리드. 네. 3. 김동현 득점. 네, 날카롭게 한번 짧은. 자, 8대 3. 김동현 이번엔 4, 강한 파워 탑 스핀. 네, 분위기 잘. 4대 8. 나 속았어요. 또 한. 4대 10. 아, 김동현. 자, 깊은 포핸드 줘서 나가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또 한 번 포핸드의 위력 김동현 보여주면서 김동현 또 낮아요. 네. 두 점 차까지 쫓아왔습니다. 아, 지금이 더 깨지고 말았어요. 또 벗어납니다. 김대우의 범실. 불을 세우고 지금 질주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포핸드 성공. 김동현 동 아이놀. 좋아요. 와, 역전까지 네. 갑니다. 김동현 걸리는군요. 대역전각 게임트 김동현. 야, 네 번째 게임 김동현 선수가 가지고 왔습니다. 김대우의 서브 시작이 됐습니다. 걸리네요. 자, 김동현 선수의 포효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김동현 쫓아가 봤습니다만 넘기지 못합니다. 네, 김대우 선수 너무 의심할 필요 없어요.
아, 쫓아가지 못하는군요. 네, 좋아요.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엔 김대우가 받지 못합니다. 김동현 모처럼 백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살아나죠. 네, 나갔어요. 이번엔 김동현 벗어납니다. 정말 쥐지 않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포핸드 대결! 김동현의 포인트! 현재 매치에서 김동현과 김대우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동현 포핸드 벗어납니다. 포핸드 강합니다. 여기서는 안 져요. 네. 네, 역시 여기서 정확하게 본인의 득점. 4대3입니다. 걸립니다. 넘기지 못하는 김대우. 찾고 있고 다시 한번 몰입하고 있고 선발전도 잘 하고 있었잖아요. 아, 네. 야, 이번엔 좋네요. 또 김대우의 바나나 플릭. 네, 포미드리온. 네트 맞고 중심을 네, 잃어버렸던 8. 김대우였습니다. 오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더 어렵고요. 엣지 들어왔어요. 엣지예요. 자, 이번에 포인트 플릭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모서리 끝에 맞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김대우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역전이에요, 김대우. 안정감 있습니다. 김동현의 포핸드 통합니다. 김대우의 선제 공격 통했습니다. 걸리네요. 네, 백핸드. 네. 역시 백핸드로 내 승부를 보네요. 앞서 있는 김대우. 자, 그러나 한 점 차 바로 쫓아갑니다. 격한 김동현을 따 돌려야 되는 김대우. 김동현의 포핸드가 벗어나면서 김대우 선수는 야, 네, 김대우가 김동현을 잡아냈습니다. 네 번째 게임에서의 어떤 그런 예.